부야. 드디어 찾았다. 오기능 백팩. 넌 내 거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주겠사. 짐을 아주 잔뜩 실어주지. 여기도 기름통이 있네. 1리터밖에 없군. 아 이거 발 적셔야 되나? 으예. 발 많이 젖었다. 사냥채 안 챙기냐고요? 그쵸? 챙길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 것들을 챙기기에 나는 이미 너무 낡아버렸다. 어? 뭐야?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부에서? 어? 어? 여기 원래 시체와 함께 여기가 아닌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 동굴이 이렇게 넓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 사람이 있다. 얘가 갖고 있나? 어? 탄약을... 아니 탄광이 이렇게 넓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치됐나봐요 확실하게. 어, 무망이다, 무망. 아, 이제 뒤지게 먹었네, 이거. 가져갈까? 아, 요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토리 깨묻게. 가져가보자. 고기능 백팩을 착용하면은 훨씬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아, 여기 있네요. 안쪽에 있었네. 정책 낮짱. 희미해진 공책 종이입니다. 이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길 잘한 것 같다. 높은 폭포를 지날 때 가슴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지난 수술 이후로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잠시 쉬어야겠다. 내일은 늑대턱 봉우리까지 간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는 죽음. 안타깝구만. 건강이 안 좋을 때 무리 좀 하지 말라고. 고기능 백팩. 캬, 진짜 튼실하게 생겼구만. 음? 무게 초과 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고기능 백팩 착용. 이거는 이제 장비 쪽에다가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패시브 아이템. 뭐야 이거? 패시브 착용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게 한도가 5kg 올랐죠. 이제 45kg 바뀌었고 엄청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사제 아이젠. 나의 이 허접한 아이젠이 아니라 진짜 아이젠이군요. 신발의 마찰력 증가. 로프 등반 시 스태미나 덜 소모. 발목 염좌 위험 감소. 약한 얼음 위에서도 안정감 있게 이동. 좋습니다. 바로 갈아 껴주고 이거 버려. 이게 더 가볍네 심지어. 안정된 즙지력. 히히히히. 다 내 거야. 다 챙겼나? 'Where's the good stuff? 봐요. 잘 있어라 임시아 이젠.
함께해서 즐거웠다. 이제 우린 볼 일이 없겠구나. 자자 이젠 술이 되는지 봐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 500일 정도까지는 거뜬합니다. 레아림, 웬 줄 알아? 내가 거의 게임 시작하자마자 임시 아이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며칠 생존했냐? 147일 동안 20% 달았어요.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도 아니야. 20% 달았어. 20%. 그럼 뭐 망가지면 임시 아이젠 다시 하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이젠 아마 소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제는 바뀌었나? 한번 볼까? 저는 플레임님의 덜렁다크 보기 전까지는 아이젠은 블리치의 악역만 생각했네요. 아 근데 나도 그럼. 난 군대에서 아이젠이 그 블리치의 악역이 아닌 걸 알았어. 다들 아이젠 아이젠 하길래 뭐지 했는데 이제 겨울에 순찰하기 위해서 아이젠을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군화에. 자고 일어나면 딱 맞을 듯. 아씨 아까 침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잘걸. 개털된 침낭 챙겨주고. 아침이 된 듯. 와 근데 확실히 무게가 5kg 늘어난 건 정말 크구나. 여유. 여기가 어디야? 물음표? 여기가 어디예요? 어, 나 이상한 데로 나왔는데? 아, 여기 이런 길이 있었어? 응아? 여기 어디지? 사람 살려! 길 잃었어! 다시 원래 길을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왔나? 아... 아 그러네. 우리 저기에서 이렇게 왔잖아. 그럼 여긴 완전 다른 길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 아 또 궁금해졌어. 여기로 가보자. 어차피 잿빛 협곡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아이템은 고기능 백팩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맵에서의 이제 볼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제 또 다른 벙커 찾으러 가야겠죠. 아니 난 원래 있던 길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숏컷인 줄 알았어. 여기가 아예 다른 길이었다니. 아 나 방금 좀 웃기지 않았냐? 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가다가 엉뚱한 데 발견하고 헐레벌떡 다시 뒤돌아서 뛰어가는 거 좀 웃겼어. 그럼 여기서 지도를 그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왔네요.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고요. 어? 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듯 많은 듯해. 나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무쌍한테 짓밟히고 늑대한테 사지 물어뜯기고 거의 아사 직전까지 아사가 아니라 빈사 직전까지 갔던 거기 아니야? 아, 아닌가?
몰라, 기억이 뒤죽박죽이야. 아, 여기 뭐 길이 이따위로 생겼냐. 여기 어떻게 내려가. 여기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긴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야. 갈 수 없어. 어? 왜 옆에 밧줄이 있냐 또? 가볼까? 밧줄 두 개. 왜 올라가 보자. 궁금하다. 지금 못 갈 텐데 갈 수 있나? 아, 왜 못 가? 우리에겐 고기능 백팩이 있는데. 아, 지금 너무 가벼워. 막 솜털처럼 날아갈 것 같아. 아우, 그래도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솜털 45kg. 야, 이씨, 강철보다 무거운 솜털이라니. 아니, 나 되게 넓은 평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암벽인데? 여기가 어디냐? 좀 역풍이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냐, 좋아지고 있는 거냐. 아,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렇구만. 그럼 저기로 그냥 내려가 볼걸.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가보자.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네. 여러분은 이 추운 주말에 뭘 하고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고기능 백팩을 먹었습니다. 아주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메이플을 하고 학원 뺑뺑이 돌고 백화점을 가셨군요. 다들 바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멀쩡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맞나? 삼동아, 네가 생각해도 이거 좀 오바지. 아니, 좀 자고 올 걸. 이거 이런 상태면 밧줄을 못 하는데?
카페? 델리셔스. 밧줄 하나만 더 타자. 어우, 높아. 아, 예. 발목 아작날 뻔했네. 와, 씨. 내려가자. 아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여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 무스 만났잖아. 아, 아니야? 아, 야, 근데 너무 힘들다. 지금, 이거 잠깐 쉬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아우,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아, 맞는 것 같은데. 좀만 자면 되겠지? 3시간? 왜 이렇게 조용해? 죽었냐 나? 얼어 죽은 거 아니지? 고요하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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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맞으면서 자서 나 지금 상태가 이런 거야? 저기, 아우 씨, 아우 로프 잡기도 힘드네. 아, 무서워라. 팔 왜 이렇게 짧어? 지금 따뜻하긴 한데 젖은 옷은 불로 확실히 말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얼어 붙거든요. 눈대피소가? 망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망치 땡그롱. 이건 전나무 장작으로 소리를 할 수 있네. 내가 망치를 들고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구도가 84%. 여기서 자고 갈까? 눈대피소 36%. 부서지기 일부 직전인데? 좀 마시고. 근데 지금 자면은 밤 될 것 같은데. 아, 몰라. 지르고 봐. 아유,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잠을 자라고요. 불 피우고 자면 따뜻한가요? 그쵸?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나가자. 옷이 무스 가죽 가방은 완전 꽁꽁 얼었네. 아, 불을 피우고 잤었어야 됐네. 어, 야, 저기 또 무스의 공포가. 그래, 여기 맞다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아, PTSD 몰려올라 그래 지금. 저기 무스가 저기 사람 시체 뜯어먹고 있잖아. 저 극악무도한 녀석. 어? 메멘토? 나니? 폴라로이드 사진. 여길 다시 가시라. 다시 가서 올라가서 이걸 하라고요? 응, 꺼져. 절대 안 가. 야, 근데 무스를 어떻게 잡지? 야, 이 위에서 쏘면 맞나? 쏴볼까? 아, 너무 먼데? 아, 이 무스를 어떻게 잡지? 무스를 꼭 잡아야 되냐고요? 무스 안 잡으면 제가 죽어요. 제가 잡혀요. 저 무시하려고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닌데? 아, 무시하고 갈 수 있으면 가볼게, 그러면. 아, 그리고 권총으로 계속 연타하면은
얘 안 다가오지 않나? 아 너무 가까운데? 제발 알아채지 마라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가까움. 아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방향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있네. 그래 그냥 가자 조용히 가자. 아 좋아. 에스. 지금 뭐 무스를 잡아봤자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고기도 못 가져가고 가죽도 못 가져가고 뭐 스킬 레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섭네. 다 타버렸어. 얘가 어디지? 일단 여기는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돌아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계곡 사이로는 가봤자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자. 왜 밧줄이 있니? 나 괜찮겠지? 갑자기 조금 무서워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밤 되는데? 동굴이 하나쯤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날씨도 좀 아리까리하고. 길이 뭐가 이렇게 요상해? 어? 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응? 아 잠깐 감도 안 온다. 여기 뭐지? 너무 궁금하게 생겼는데 가볼까?
아, 무거워. 옆에 가방이 있었다고? 몰라, 못 봤어. 미니맵에는 찍히는 거 나도 봤는데 가방 못 찾았어. 얘가 어디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다른 길인데? 지도나 한번 그려볼까? 주인공 거의 울고 있는데요?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잠깐만, 눈대피소도 지금 못 만들어. 나 지금 좀 많이 추운 듯? 쉽지 않네. 아이고, 삼동아 왜 그러니? 아, 여기 길이 끊겨 있네. 길이 아니었네. 많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나도 이 사람처럼 되는 건가? 어, 뭐야, 사람이 아니네? 뭐야, 이거? 왜 모닥불이 있어? 아, 나 여기 괜히 올라왔어. Damn. I'm freezing. 야! 아니 뭐 길 같지도 않은 길이 있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눈 대피소 지금이라도 만들어볼까? 근데 천이 없어. 옷을 찢을까? 아, 이런 때 뭘 찢으면 잘 찢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엥? 체온이 다시 오르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Wait. I'm so cold. I'm warming up again. 날씨는 둘째치고 지금 막 강풍이 불고 시야가 흐려지고 그런 건 아니어서 날씨는 둘째치고 밤 되고 있는 게 제일 크거든? 그럼 당연히 더 추워질 테고. 아우야 근데 앞이 안 보인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달릴 필요 없어요. 나와봐 동굴아 해치지 않아요. 아니 고기능 백팩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큰 위기가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겠지 했는데 아 내가 너무 탐험심이 강했다. 그냥 좀 안전한 데로 갈걸. 아, 뭐가 뭐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는 체온이 오르긴 하네. 내려가요. 여기. 아이 뭐 뭐가 보여야 말이지. 이번엔 늑대한테 물려서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겠네. 저체온증 위험 18%.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애매한 온도일 때에는 랜턴을 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체온을 아주 약간 더 올려주기 때문에. 아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랜턴. 아 이제 좀 보이네. 체온이 0알도 나쁘지 않군요. 이게 맞나? 아 몰라 일단 길 보이는 대로 빨리 가보자. 시간이 없다. Hey. I'm so cold. I'm warming up again. 아 나 긴장해서 배 아픔 지금. 고기는 백팩 먹고 이대로 엔딩이야? 아 제발 동굴 하나만 나와봐. 아 이 날씨도 점점 안 좋아지네. 아니 이게 맞나? 아유씨 아니 암벽이 이렇게 많은데 동굴이 하나가 없어. Damn. Freezing. 왜 가방이 있냐 여기? 어? Too cold to
이거 찢어서 천을 만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그 전에 나뭇가지부터 오우! 나 쎄! 아 떨어져 죽을 뻔 아 아니 이거 너무 추운데요? 달리지도 못해요 떨어져 봅시다!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나? 좀 더 구석진 곳으로 가보자 따뜻하게 죽을 수 없다 저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얘가 어디냐 도대체 어, 나뭇가지 So cold. 응? 뭐야? 방금 눈앞에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증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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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신기론가? 뭐지? 안 집어줘 막 너무 추워서 헛개 보이나봐 일단 여기서 옷을 찢자 나 너무 추움 이렇게 추워도 먹을 건 먹어야지 찹찹찹 나뭇가지가 7개 8개를 더 모아야 돼요? 아 기름도 넣어야겠다 멀쩡도 없는데 커피를 만드는 거 어떠냐고? 너 커피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지금 이 상황에서 커피를 만들면은 졸여지는 건 내 마음이라고 찾았다 동굴!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군 아휴, 이제 잘 수 있겠다. 불 좀 피우고. 전나무 장작. 4시간. 좋아요. 물 물 이러고 딱 1시간 자고 일어나주면 어 증발한다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동굴 안에 들어와서 하루 한 시간 딱 자니까 날씨 괜찮아 지금 눈도 그쳤어 진짜
이 사기 사기다 이거. 게임이 사기를 치네 막. 먹을 게 없다. 커피도 좀 끓일까? 물을 한 번 더 끓이고. 3개만 만들고. 오케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급한 대로 배너글 만들자. 옷 녹이자고? 옷 녹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버그 걸려가지고 모닥불 옆에 있어도 옷이 안 녹았었는데 지금은 마르고 있네요. 진짜 덜렁다크 하면은 시간이 진짜 잘 가는구나. 벌써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여러분들 3시간 막 기차역 같은 데서 기차 기다릴 때 3시간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시간 얼마나 안 갑니까? 와, 근데 진짜 1시간도 힘든데 덜렁다크를 하니까 3시간이 그냥 똑딱이네. 응, 다 됐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걸? 좀 먹을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니만큼 정말 칼로리가 삐지그리 오르네. I'm getting weaker. 이제 잘까요? 아유, 한밤중이었네. 이렇게 하면 무게가 45kg가 이제 그냥 넘어버리네. 아우, 욕심이 그득그득해. 무게를 늘렸는데 바로 그 무게에 맞춰서 그냥. 자자. 자, 오늘 덜렁다크는 여기까지. 오랜만에 돌아오는 덜렁다크.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를 해볼 건데 이제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또 다른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해요. 새로운 아이템들도 추가되고 맵이 추가가 됐는지는 확실치가 않은데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발전하는 덜렁다크 정말 보기 좋은데 한편으론 좀 무서워요. 내 세이브 데이터 다 날라갔을까봐. 근데 잘 있네요. 2-1부. 그럼 원래 이런 패치가 일어나면 아예 새 게임을 해서 변화된 걸 하나하나 음미하는 그런 게 개꿀잼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더 큰 패치가 돼서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좀 덜렁다크 열심히 해볼게요. 갑시다. I'll die if I don't drink something soon. Where are you? Ah, 너무 오랜만인데. 자, 일단 고기능 백팩을 얻어가지고 무게가 아주 여유가 있어요. 개털된 침낭. 춥고. 나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서 오지 않았냐?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맞다. 야, 우리 기억난다. 굉장히 우리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한밤중에 막 길 찾아서 가다가 동굴 찾아서 울면서 잠들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잤어. 그래서 지금 HP가 좀 달아있는 것 같아. 이제 여기로 쭉 가면 될 듯? 그러니까 일단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는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좀 뿌옜냐? 왜 이렇게 뿌옇지? 맵이? 밝기를 너무 올렸나? 이제 밝기 됐다. 텅 feels like sandpaper. 이게 또 패치되면서 어느 정도 설정이 좀 바뀌었나 봐. 뿌연 거 그대로인 거 같다고? 그러네? 그냥 여기가 뿌연댄가 봐. 아니야, 모니터에 먼지가 많이 껴서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 모니터랑 핸드폰 좀 다 열심히 닦아봐요. 괜찮아질 수 있어. 오늘 청소했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알던 장작이 그렇게 부지런할 리 없다고! 왜 막장인 듯?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와, 이 길이 왜 이래, 이거. 뭐야, 뒤에 길이 더 있네? 나이스.
알고 보니 여기 길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아, 여기가 왜 뿌옇게 보였는지 알겠다. 여기가 계곡이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서 뿌옇게 보였었던 것 같아. 저 바깥쪽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니, 덜렁다크의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단 말인가. 아, 그리고 여기가 좀 안개가 껴있네. 그죠? 아, 여기 숲이 타가지고 약간 그 먼지 같은 기운이 있네요. 바닥에 위쪽은 선명한데 아래쪽이 뿌예. 새장소 발견. 갈라진 만. 어디 지도를 한번 작성해볼까요? 내가 이 다리 위에서 지도를 한번 작성한 적이 있나 봅니다. 내 다리가 어디,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온 거 맞지? 어! 그래서 지금 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네. 이쪽 방향. 오케이. 그럼 이쪽에 시체가 있다는 뜻인데, 시체가... 어디 있을까? 시체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 근데 애초에 시체가 있었으면 가! 가! 이 소리가 무조건 들렸을 텐데 조용한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맵 빠져나가기.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덜렁다크를 보니까 춥다고요? 이 날씨에? 창문을 열어. 난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음 부스여서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지만. 아, 화민이 씨는 다른 나라여가지고 거기는 따뜻해? 이런 게 뭐야? 그냥 장식인가? 이쪽을 가봐야 되겠다. 이쪽 벽 쪽. 어? 저기 길이 있네? 뭘까?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그냥 움푹 파인 곳이야. 허. 덜렁다크 이런 장소는 오랜만이군요. 뭔가 수상해 보이는 곳을 가까이 가보면 항상 뭐가 있기는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얘들아, 근데 나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 난 말이야, 생각보다 인생을 다양하게 살지 못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학창생 시절에 뭐 비행 청소년 짓을 저질렀다거나 군대에서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다거나 뭐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뭐 해외여행은 가긴 갔었는데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알바도 거의 안 해봤고 그냥 항상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하고 방송하고 게임하고 방송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썰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말 할 말이 다 떨어진 것 같아. 한 10년 정도를 계속 방송을 하니까 어느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도돌림표야.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어우 여기가 어디세요? 어이구 그리고 날씨 왜 이러세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꼰대가 돼.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야, 나 여기 어딘지 알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거기야. 어, 여기 상자가 있네. 여기 거기잖아, 얘들아. 기억 안 나니? 1부에서 여기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이야. 어딘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맵을 벗어나는 게 우린 급선무였으니까 더 돌아보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자 여기. 여기가 길 맞지? 길 맞지? 어어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왜 울프사님? 우리 뭐 어디로 온 거야? 여기 어디? 난 누구? 아, 옆구리. 호, 이런 장소가 있었단 말인가? 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새롭게 저를 알아가신 분 알아서 이제 어? 클레임님 방송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또 우리 채널 특성상 뭔가 팬층이 엄청 두껍단 말이지. 아주 예전부터 꾸준히 저를 사랑해와주신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아이 플레임님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보게 될까봐 항상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 내가 지금 직진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아리 골짜기로 빠질 것 같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야.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그 행복한 계곡? 맵 이름이 뭐냐? 어, 행복한 계곡으로 빠지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블랙록 갔잖아, 그지? 감옥, 수용소도 다 받고 방탄복도 얻었고 잿빛 협구에서 고기능 백팩 얻었고 팀월프산 거쳐서 행복한 계곡으로 간 다음에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고요한 강 협구 블리긴넷 가는 거예요? 언제 가노? 고요한강 협곡이랑 블리긴넷? 블리긴넷. 와, 또 각 맵의 끝이네. 이거 남쪽 끝이고 이거 북서쪽 끝이 있네. 진짜. 그래 열심히 걷자. 행복한 계곡을 일단 목표로 가보자고요.
10년 동안 플레임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풀었었다면 들었던 장작분들도 까먹지 않았을까요? 어?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긴데? 그래,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또 떠오르게 되면은 또 얘기해 줄게. 사슴이 있네. 나의 기억력을 과신했다. 어? 어? 얘 왜 이렇게 가까이서 봐? 무서워. 이렇게 무릎 꿇는 모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버그인가 모션이 추가가 된 건가? 해체 모션이 따로 생겼다고? 야, 기다려봐. 나니? 고기 떼가자. 그래서 우와! 대박!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게이지로 이렇게 나오네. 예전에는 숫자만 써 있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칼을 이용해서 내장을 적출해내는 거를 한번 봅시다. 모션이 다를까? 아, 근데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아, 야, 살짝 토할 것 같아. 어우, 현기증. 오우, 예. 교묘하게 가려서 그래픽 표현은 최소화했는데 일단 모션이 비슷하긴 하네요. 아, 근데 화면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아우, 눈 아파. 나 이제 고기 파밍 하기 싫어질 것 같아.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여러분들도 파밍할 땐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요리만 해서 먹어야겠다. 흔들림 없애는 기능이 있으려나? 나중에 옵션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다는 건 참 나쁠 리가 없죠. 무조건 좋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면 흔들리는 거는 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화살이 없네. 총알? 권총? 야, 너도 되게 오랜만이다. 아니, 무릎 좀 꿇지 마요. 갑자기 막 확대되니까 계속 쪼라 내가. 어? 야, 잠깐만. 야, 장갑 끼고 있어 나 지금. 아니? 어? 드디어 장갑이 구현이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차가운 손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심지어 지금 보니까 옷도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냐? 아, 근데 옷이 잘 안 보여. 옷. 옷 구현 돼 있어. 지금 팔 살짝 보면은. 아니, 모르겠다. 지금 너무 살짝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패딩에 팔목이 보였거든? 이 파란색? 야, 이거 패치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야, 옷이 다 구현됐다는 거.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외형 텍스처가 구현이 됐단 얘기잖아. 야,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여긴 어딘데? 나 잘못 왔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 무조건 여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 오라가 에헤이 덜렁다크는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많겠지? 이만한 생존 게임 흔치 않으니까.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좀 궁금하다. 업데이트를 막 열심히 했어. 이제 완벽하게 탁 했어.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아. 그러면 아 업데이트 끝났다 이제 좀 쉬어볼까? 이러면서 좀 며칠 쉴까? 아니면 아 바로 다음 업데이트 준비하자 이러고 또 바로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하려나? 아 한번 패치하면은 다른 거를 할 새가 없어? 버그 잡아야 돼서? 업데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조마조마 할 것 같아. 우리 장작분들 중에 게임 프로그래머 없으세요 혹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빠져야 되나? 저는 개발자입니다. 오? 개발자야? 무슨 게임 만들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너 야겜 만드는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툭툭. 야 그런거 비밀로 안해도 돼. 우리도 이제 점점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옛날 너무 폐쇄적이었던건 다 옛날 말이야. 어 나 야겜 개발자다.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해. 어? 저 동굴인 것 같은데? 동굴이? 어, 동굴이다. 어, 여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어, 지금 보니까 산 능선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가보면 알겠지. 게임 개발자는 아닌데 다른 개발자여서 업데이트 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버그 발생하나 보고 나오면은 고생의 나날이죠. 참 대단한 것 같아 개발자들은. 그게 완전 디지털이잖아. 무형의 코드를 만지는 사람들인데 그 버그를 찾아내는 것도 참 대단하고. 쟤는 왜 도망을 가지? 왜 도망가는 척하다가 나한테 다시 오지? 건방진 녀석들. 도망가주마.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 왜 도망가나 했는데 쟤 곰 있네. 와 발견해서 다행이다. 야 너네 좀 나중에 보자.
우리 이제 개털된 침낭 버리고 그냥 곰침낭이나 만들까? 아니야, 곰침낭 너무 무거워. 내가 지금 고기능 백팩을 얻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간당간당 하잖아. 쟤네 뭐 지구 끝까지 쫓아와요? 그만 와. 곰이 절뚝거린다고? 어딨어? 어? 곰 어디 갔어? 아, 저기 나무 뒤에 숨어있다. 어? 그러네? 곰이 절뚝거리네? 쟤 왜 저러냐? 버그인가? 진짜 발을 절뚝거리는 건가? 늑대랑 싸웠나? 뭐지? 어디가? 쟤 나 인지했다. 어디? 인지 안 했네. 예, 여기 숨을 장소 마련해놓고. 봤다. 쟤 조지자. 아이고 무서워라. 당당이. Yeah, baby. 나 지금 좀 피곤한 상태여서 에임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못 잡을 뻔했는데 다행히 맞았네요. 이거 언제 가져가나? 행복한 고민. 한 10km? 2시간 11분. 아, 이거 지쳐 쓰러지겠는데? 일단 해체 직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자. 먹을 것도 별로 없다. 먹을 게 많이 없네. 한번 가져가자. 10kg. 아우, 야, 눈 감아. 너무 잔인해, 보지 마. 아우. 너무 잔인해서 현기증 나온다, 야. 하면 다 했어? I can barely walk with this much gear. Feels like night is coming. 가자. 방금, 어?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예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짐을 좀 내려놓고 가야겠어. 너무 무거워. 밤은 길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커피도 끓여놨잖니. 그리고 지금 신호 강도 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지금 방향성도 딱 잡혔어. 아주 좋아.
100% 먹는다. 데려놓고. 여기 다른 가죽들도 내가 버려놓고 가지 않았었나? 잘 모르겠고요. 갑시다. 많이 가벼워졌죠? 하나도 안 가볍네. 왜 이렇게 무거움? 뭐 밤은 기니까 천천히 가보자. 아, 늑대들 좀 있네요. 이상한 소리를 내. 시끄러워. 야, 불발. 와, 큰일 날 뻔했다. 좀 맞았는데 안 죽는 거야, 지금? 잡았다. 설마 이 위는 아니겠지? 어디야? 아, 이 윈데? 아, 아라! 아! 진통제. 아이, 오태가. 아이, 맨날 가는 길마다, 씨. 신경질나게. 아, 왜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진짜 그냥 완전 언덕 위인데? 아니 예전부터 왜 자꾸 언덕 위쪽에 이 걸리는 거야? 무전기를 안 꺼냈으면 이런 거 알지도 못해서 고생도 안 했을 텐데 괜히 꺼냈네, 진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거 방공호 아니에요. 이거는 보급품이에요. 숨겨진 보급품.
막냐? 나? 아니 미친. 왜 사지가 분질러지? 아, 내가 무게가 지금 너무 무겁구나. 그래, 고기는 백팩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야, 나 오늘 보급품 다 쓰네. 이제 진짜 다 왔다. 예스. 예스. 한번 열어볼까? 삼광탄. 장룡 군대식. 이요.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왜냐 또 쓰레기 햇만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이거 장갑 텍스트 끼면서 좀 장전 모션도 더 매끄러워진 것 같지 않냐? 착각인가? 잘 모르겠네. 조금 더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장갑이 텍스처링 된 것 자체가 지금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아, 움천시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린 섬광탄은 그냥 섬광탄이랑 달라요? 그냥 섬광탄보다 훨씬 훨씬 밝아요. 그리고 아마 100%의 확률로 야생동물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아, 나 이거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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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내려가 주세요. 제발 안전하게 내려가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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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휴, 다행이다. 나 지금 진통제가 얼마나 남았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야, 큰일 났다. 아, 이번에 진통제 너무 많이 먹었다.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초가 뭐였지? 몰라. 기억 안 나. 수염이랑 우엉? 수염은 소독이에요, 소독. 그러니까 빨간 약. 빨간 약 대용이고. 로즈 힙이 진통제 역할이었나? 로즈 힙, 우엉도 소독, 아니, 나 봐. 진통 효과가 있었어? 영지버섯은 항생제. 우엉도 항생제야? 어, 그럼 로즈 힙인가 보다. 야, 로즈 힙 보이면 이제 다 따자. 저 영어 뭐예요? 한글로 쳐줘. 스팸이 맞는 것 같은데? 햄 먹고 싶다. 야, 아, 진짜 최근에 오랜만에 스팸을 구워서 먹어봤거든? 내가 예전에는 스팸을 먹었는데 너무 그 짜고 좀 쌈마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한 5년 정도를 안 먹다가 최근에 히쁨이랑 그냥 마트에서 장 보는데 통조림류가 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치 통조림이랑 스팸을 하나 사서 먹었는데 그 스팸 마일드로 샀거든요. 일반 스팸은 솔직히 내 입맛엔 지금 너무 짜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막 진짜 눈물이 날 정도던데? 와, 그 스팸의 농후한 깊은 맛. 우리나라 국민 반찬인 이유가 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가끔 사 먹으려고요. 또 너무 그것만 먹으면 금방 물릴 것 같으니까.
일단 자자. 아 힘들었다 오늘도. 자야지. 아 나도 물 마셔야지. 아이씨 물이 없네. 벌렁다크는 이게 참 좋아. 다른 게임 하고 있으면은 그 게임에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물을 잘 못 마시거든. 그래서 우리 장작분들이 맨날 물 마셔 물 마셔 이래야 내가 물을 마시는데, 덜렁다크는 물 마시는 게 게임의 일상 요소여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지. 어, 아 맞다. 나 물 안 마셨네. 이러면서. 아, 자 스트레칭도 좀 합시다. 원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몸을 좀 풀어줘야 돼요! 아. 야, 비싼 돈 주고 스탠딩 책상 샀는데, 자주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건강 챙기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써먹어야지 않겠니? 총기 수입 키트 100%. 총을 안 닦은 지 좀 됐네. 지금 닦고 출발을 할까? 오케이. 오늘 오랜만에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재정비를 좀 합시다. 화살촉을 왜 이렇게 버리고 갔지 내가? 많이 무거워서 그냥 버리고 갔나? 나 기름이 얼마나 있지? 2리터? 2리터면 충분한데? 야, 이 4리터 있네? 이걸 가져가고 이걸 버리자. 이걸 버리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풀이네? 그럼 버려.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수선을 좀 합시다. 왜 다 새 거일까요? 이거 수선하자. 아니 왜 다 완벽하냐고. 왜냐고. 이것도 수선하자. 다음에 이제 이건 버려주고 새거 들고 가자. 이건 뭐야? 야주? 지금 나무가 없네. 전나무 장작 하나 들고 가자. 아 근데 그럼 너무 무거운가? 지금 무게를 좀 줄여야 돼요. 무게가 너무 지금 과하게 무거워. 어? 화살대가 있네? 그럼 하나 만들자. 조잡한 화살. 이건 뭐야? 트로보이. 짐을 끌어서 긴 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트로보이가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어있을 때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습니다. 썰매 같은 건가? 응아? 야 잠깐만 제작대 이거 만들 수 있는 것 좀 보자. 또 뭐가 추가가 됐네. 다
단열 베이스 레이어. 이거 우리 배때지에 그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거 아닌가? 이거 아직 안 만들었지 우리. 근데 이걸 어디다 넣어? 어딨어? 여기 있다. 꽝털 1004개. 착용하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이게 액세서리 쪽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 아 그럼 귀덮개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보다 저게 더 따뜻할 거 아니야. 1도 0.5니까 보자. 2도 1도 괜찮은데? 근데 옷 안에다가 착용하는 거니까 방풍 효과는 없을 것 같아. 애초에 이것도 방풍 효과가 그렇게 없구나. 벗어 만들어. 이거 천 만들자. I could use this. 이거 바로 찢어버리기.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찢을 게 없어. 찢을 게 없어. 찢을 게 없어. 천을 얻어야 되는데 천을 얻을 수가. 아! 이걸 찢자. 근데 의외로 착용할 수 있는 곳이 이 액세서리 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쪽 아니야? 그럼 결국엔 아니 너무 도박이야. 야 이거 함부로 찢으면 안 돼. 침대 이불은 찢을 수가 없어요. 액세 맞을 것 같다 하고. 아 근데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 임시 방편용으로 저거를 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살짝 들어버렸지 뭐야. 나 고기도 좀 구울까? 베개도 안 되나요? 저 침대에 있는 베개는 아마 그냥 침대 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가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찢어서 천을 얻을 수 있는데. 아 근데 고기를 굳이 구울 필요가 있나? 지금 뒤지게 무거운데 안 해도 될 듯. 여기까지 구우려면 너무 스케일이 커지니까. 어 이거 봐 침대 베개라고 안 뜨잖아. 침대라고 뜨잖아. 그냥 나중에 만들고 일단 무게 정리부터 하자. 수리 오늘 하루는 재정비의 날이에요. 아 내가 망치를 들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보겠구나. 망치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아니 나 망치 들고 다닐 거임. 내가 고기는 백팩을 얻은 이유가 뭔데? 이런 거 들고 다니려고 고기는 백팩 먹은 거요. 이걸로 내가 도토리 다 깨부셔버릴 거임. 그래서 도토리 팬케이크 만들어 먹을 거야. 졸라 맛있겠다.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돌죠. 항생제네 이거. 우엉응이 항생제야. 항생제 지금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아 이거 버려 그냥. 아이씨. 물도 문제고. 어 이제 가벼워졌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아까 그 여기에 목돌이 있었다고? 와 야 눈도 좋다 진짜. 어떻게 봤냐? 찢어 찢어.
철편 두 개 아니었냐고요? 어. 뭐 하나 버리자고? 아 근데 철편은 너무 잘 써서 이거는 이렇게 내구도가 좋은 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원래 네 개 있었는데 내구도 구린 거 두 개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개 남은 거고. 이거는 좀 너무 아깝고. 뱃돼지. 뱃돼지. 어딨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목록이 안 보였는데? 왜? 왜? 에? 왜 작업대에서는 못 만들고 여기 아무데서나는 만들 수 있어? 왜 그런 거야? 쓰레기야? 뭐 일단 만들어. 오케이! 만들었다! 자, 볼까? 어! 액세서리네. 그지? 어? 야, 이거 방풍 효과 있는데? 헉! 좋다! 에이, 바로 찢어버리겠? 쫙쫙 찢어봐! 갈기가... 안 나가길 참 잘했다, 그지? 아, 근데 이것도 슬슬 무게 조금씩 차지한다. 언젠간 다시 만들겠지 하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쓸만한 라이플 탄약이랑 완벽한 라이플 탄약을 합쳐놨더니 전부 다 쓸만한 라이플 탄약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거 하나씩 내려놔 볼까? 나 몇 발 안 만든 것 같은데 전부 다 쓸만한으로 바뀌어버렸냐?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나? 아니 애초에 탄피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 이거 내가 다 만든 거 아니야. 확실히 합쳐졌어. 근데 지금 완벽한 라이플 탄약이 내가 아까 다섯 발 먹었잖아. 그게 지금 이렇게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안 합쳐지나 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정확한 건 아니고. 기름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어? 켄타게도 이제 슬슬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수리 한번 해주자.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내구도가 많이 안 오르네. 야, 와 진짜 역대급이다 날씨. 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진짜 대박인데? 야 눈이 막 가로로 내려! 이거 봐! 우와. 어우 야 소리만 듣는데 소름이 돋아 봐. 지금 잡았자 오래 못 자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요? 소문이 나봤자 덜렁다크에서는 아무런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 나도 잘 알지만 흑기우. 그러고 보니까 나 후라이팬 버렸냐? 아니 망치를 얻었는데 이젠 후라이팬이 있네. 좋다. 아니 나 진짜 별의별 거 다 들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무겁지. 좋아. 그러면은 나중에 도토리 가루
도토리 배낭 만들어 먹어야지. 신난다. 맛있겠다. 나중에 로즈힙도 따서 이런 거 만들어 먹을 수 있네. 복숭아 통조림. 오, 사슴고기만 있어도 지금 당장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네? 사슴고기 파이, 토끼고기 파이, 늑대고기 파이는 왜 없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제작진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너무 속상해요. 어? 크레퍼스 파이. 도토리 가루와 영지버섯과 우엉뿌리. 재료가 진짜 주옥 같네. 최대 운반 증량이 감소해요. 대신에 최대 스태미나가 증가하고 밀실 공포증이 감소하네? 에? 이게 무슨... 나 집에 있는 거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잘 것 같아. 앙냥냥냥냥. 어,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신기하네. 어때, 공포증을 음식으로 이겨내지? 얼마나 맛있으면. 어쨌거나 이제 주변에 있는 한약 재료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 열심히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자자. 얼마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한 3, 4시간은 잔 것 같은데 여전히 날씨가 이러네? 와,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날씨가 안 좋구나. 칼을 갈자고요? 칼이 새 건데요? 칼 새 건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란 말입니까? 이 이상 갈면 그냥 새 나를 그냥 갉아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총을 청소하자고요? 총 도대체 뭘 청소하라는... 리볼버도 거의 새 거고. 없어! 할 게 없어. 바닥에 있는 톱을 수리하자고? 나 톱 새 거 있어! 할 게 없어. 진짜. 시간 보내자 그냥. 이 상자 부수자. 뭐야? 아니 너무 어두워서 부술 수도 없대. 그니까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빨리 날씨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장작분들이 후원 많이 해주도록 도와주세요. 조용해졌다. 와씨, 남네. 미쳤다. 좀 더 시간을 보내볼까? 물을 많이 마셔서 좀 가벼워졌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볼까? 배때지도 따뜻해졌은께.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행복한 계곡, 힘버 울프산으로 가는 행복한 계곡의 입구 바로 앞에 벙커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급품을 내려놓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로즈잎하고 도토리 꼭 얻으셔야 돼요. 아, 한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얘기해줘 얘들아. 아 근데 너희들이 교대로 15분씩 얘기하면은 거의 이제 1초에 한 번씩 도배하게 되겠구나. 얘기하지마.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눈에 보이면은 알아서 줍겠지.
저게 뭐지? 가방? 비었네? 오늘 좀 오래 걸을 거라서 안 뛰겠습니다. 스태미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쓰면서 빨리 가는 방법도 있는데 걷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스태미나는 잘 안 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말도 잘 안 할게요. 그래야 우리 편집자님이 이런 거를 숭덩숭덩 자를 수 있지. 여기서 또 막 혼자 열심히 얘기하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와버리면 하씨 여기 또 남겨야 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남기신다고. 그렇게 플레임은 올타임 레전드를 찍고 말아버리는데 눈 밟는 소리가 되게 좋네. 이렇게 눈 밟는 소리 ASMR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끄어 하고 트름 하면은 진짜 엄청 깨지겠다. 다들 소리 좀 키워놓고 이제 사박사박 하는 소리 되게 듣기 좋다 이러고 있는데 나 갑자기 끄어 여러분들 지역에는 눈 안 내렸어요? 저 지금 눈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진짜 딱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꽤 많이 쌓여서 지금 아파트 거실 경치 보면은 장관이거든. 아 펑펑 내렸어? 올해 겨울은 좀 많이 추운 느낌이야. 눈도 많이 내리고. 아 비가 내린 곳도 있어요? 다들 눈이 쌓이기 전에 제때제때 치워줍시다. 뭐 주택 사시는 분들 좀 귀찮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쓸어놔야 나중에 안 얼지. 다른 뭐 서양권은 눈 내리면은 제설차가 와가지고 막 한 번씩 쓸어준다던데. 그래서 걔네들은 안 치워도 그냥 잘 산다던데. 그런 거 좀 부러운 듯. 아마 그건 큰 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근데 우리도 큰 도시에 제설차가 막 와가지고 밀고 그러진 않지 않냐? 큰 도시여도? 자 여기 뒤쪽에 벙커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급품을 다 버려뒀었잖아요. 야 여기 결국엔 다시 돌아오네. 못 돌아올 줄 알고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 돌아오긴 하는구나. 여기 뭐가 많이 있죠? 오케이 다시 나의 시대가 돌아왔다. 전부 다 갈아버리자고요. 15개.
벌써 다 갈았어? 화살대가 15개. 어, 그러네. 이제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서 화살을 더 못 만드네. 일단 화살촉은 6개 있어서 6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네요. 일단 뭐 이렇게라도 만듭시다. 살았다. 마저 먹어주고. 됐어. 아, 또 벌써 밤이야? 어? 옷을 좀 찢자. 여기 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아, 근데 여기 애초에 거지 벙커였었어가지고 뭐가 좀 많이 없네. 어? 여기 안 열었었네? 바닥에도 천이 있었다고? 한번 찾아볼게. 어디? 아, 천 버리고 갔었구나. Delicious. 지그러진 복숭아 통조림. 연유. 근데 뭐 생각보다 많은 거를 버리고 가지 않았는데요. 뭐가 없냐 이렇게. 자, 옷 좀 찢자. 뭐랑 바닥에 빨간 천 못 찢냐고? 빨간 천? 빨간 천이 어디? 아, 어, 안 찢어지네요. 까비. 지금 이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나? 아이씨, 불 좀 그만 집어넣어봐. 여기에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요리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밖에 나가서 불 피워야 될 듯. 나가자. 이 바로 옆에는 불 피울 수 있어. 장작도 있네. 마침 딱 숯도 있네. 아낌없이 주는구만. 불을 켜고 전에 찾았던 개 해자 벙커는 어딨어요? 어, 거기 다신 안 갈 거예요. 절대 안 갈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요. 다신 갈 일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그는 다시 거기를 걸어갔다고 하는데. 넣고 로즈 힙 파이. 복숭아 파이. 어, 근데 복숭아 통조림을 통째로 넣는데 칼로리를 많이 안 올려주네요? 아, 근데 피로 회복이 되는구나.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만들어볼까? 잘 모르겠네. 로즈잎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밀가루를 되게 많이 먹는다 파이가. 아이씨, 밀가루 되게 많이 먹네. 두통 디버프는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 이거 세 개를 만드는 거구나. 한 번에 세 개 만드는 거네. 와, 개싸 배사네. 빨리 만들어.
이거 만두 아니에요? 응? 왜 만두가 내 눈앞에 아이템을 버리시겠습니까? 에? 이거 왜 버려요? 아 요리 중이구나. 43분 불을 지필 거를 좀 더 찾아 봅시다. 여기 있네요. 45분 저번에도 내가 만두라고 그랬냐? 이거 봐, 내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주 지겹다니까. 드립을 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어. 난 이제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굳어버렸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꽝털, 꽝털이 필요해. 꽝털. 내 구도가 조금, 또 조금씩 닳고 있네. 큰일이고. 25분 요리가 된 거야 지금? 아 나무 자르면서 요리가 완료됐구나. 오케이. 그러면 불이 남아 있으니까 로즈 히파이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진통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로즈 힙차. 아 이거 뭐 다듬어야 되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로즈 힙을 손질한 로즈 힙으로 바꿔야 되나? 아 24개나 필요해? 로즈 힙이 24개나 있어야 이걸 손질해가지고 약으로 만들 수 있구나. 바로 로즈 힙 파이 만들어버립시다. 언제 모으노? 그 전에 그냥 그 찾겠다 진통제를. 어? 여기 이런데 딱 뒤지면은 진통제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히히 따뜻하다. 어? 물이 좀 부족하네. 물도 만들까 그냥? 텅! 한쪽엔 로제파이, 한쪽엔 물. 완벽해. 이게 요리 유튜버지. 뭐? 이 정도면 요리 유튜버지. 하나 먹어볼까? 지금 살짝 피곤한. 아, 야, 근데 벌써 밤이네? 여기서 피로도를 멀 정도를 회복하면 안 돼. 그럼 밤을 새야 돼요. 나중에 먹자, 급할 때. 근데 이렇게 요리해 놓은 거는 또 금방 상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30분 동안 뭐 하지? 카레 맛있었냐고? 아, 아까 방송 전에 먹었던 카레? 그걸 말이라고 해? 히쁨이가 만들어줬는데?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히쁨이가 만들어줬는데. 건방진 것.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망치 수리요? 망치 수리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애초에 많이 안 써서. 어? 지금 딱 30분 걸리긴 하네. 수리하자 그냥. 시간 보내게. 마침 전나보도 있고. 다 됐나? 아이 35분 뒤에 끓네. 아 어쩐지 무게가 좀 가볍더라니. 내가 이거 냄비를 안 들고 있었구나. 아 나 잠깐만. 캐릭터랑 같이 물과 음식을 먹기? 아니 근데 나 방금 밥 먹어서 배 하나도 안 고픈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레모나 먹을게. 비타민C. 난 진짜 몰랐는데 인간이 생각보다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그냥 자주 섭취하는 게 좋아.
비타민 C는 많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자주 섭취하세요. 틈틈이. 야, 배고파한다. 어우 셔. 오늘 레몬은 너무 셔. 그 복숭아 파이랑 로제 파이가 효과는 똑같네. 근데 포만감이 복숭아가 좀 더 많이 채워준다. 로제 하나 먹어볼까? 두통이 생겼고 멀쩡도가 좀 꽤 많이 오르는데 이거? 그리고 야 밤이다. 안되겠다. 벙커에서 자자. 이거 벙커에서 자야겠다. 다른 곳으로 원래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밤이다. 야 에? 뭐야? 아 이거 언제 떴음? 여기가 너무 맵의 구석이라 걸리는 건 없네. 그냥 자자. 아니 뭐 씨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전기 들어온 소리. 갔다 와세요. 밥을 생각보다 먹기가 좀 힘드네. 여전히 한밤중이고 아직 오로라가 떠있을까? 오로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난 재정비는 다 된 것 같고 천도 충분히 얻었고 활도 많이 만들었다. 갈까? 걸어가자. 야 이 정도 밝기면은 안 보이니 얘들아? 보여?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행복한 계곡에서 산골짜기로는 바로 못 가요. 해안 고속도로로 빠지겠습니다. 해안 고속도로에서 블리긴넷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갑시다. 블리긴넷을 먼저 갑시다. 고요한강 협곡은 지금 못 가니까. 잘 안 보여요? 참아. 이 악 물고 버텨. 눈에 힘 주면 보여. 나도 지금 너무 고여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야. 뿡. 원래 이런 거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거에 그 놀라움을 느끼는 게 진짜 개꿀잼인 건데 지금 너무 고여버렸어. 뿡. 이거 봐. 쭈구려 앉아 쏴도 지금 가능하잖아. 얼마나 쌉고 인물이니. 유튜브는 트윗 링크 어디서 찾나요?
1초 뒤 찾았어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트윕이나 투네이션 이용 가능합니다. 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 여기 어딘데 왜 다리가 나옴? 얘가 어디요? 그릴 수 있냐? 아, 이거 밤이어서 안 되는구나. 왜 여기는 뭐 지도를 만든 적이 없네. 어? 근데 왜 여기 다리가 나오지? 다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얘가 어딘겨? 응? 저거 곰이야? 곰이네. 곰이야. 왜 앞에 사람 지나다니는 곳에 나오고 난리야 진짜. 이씨 죽여볼라.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 곰 아저씨한테 한 말 아니지? 나지? 나한테 조심하라고 한 거지? 곰이 사슴을 잡았네? 이거 0.5kg 가져가자. 0.5kg를 가져가서 나중에 사슴고기 파이도 만들어보자. I need to drop something. 어, 얘 지금 고기 냄새 맡고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냄새 스택이 1단계여서 싸워야 되나? 간만에 스릴 좀 즐겨봐?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여기서 다치면 좀 큰일 날 듯. 무엇보다 진통제가 없어, 내가. 진통제 파밍해야 되는데. 자, 지금 멀 정도가 조금 달아있잖아. 잘 봐봐. 이거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보자. 배고픔은 근데 진짜 많이 안 찬다. 오, 멀 정도가 다 찼네? 미쳤다. 뭔가 걸렸다고? 두통? 너무 달아서 약간 두통이 와요. I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진짜 긴급할 때 파이 한 입, 커피 한 모금 딱 하면 멀쩡도 절반 빡 회복.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두통이 왜 오는 거지? 나 당뇨인가?
여기서 한숨 자고 가자. 버려진 오두막이 새 장소 발견이야? 나 여기 처음 와? 흑음이 왜 이렇게 슬퍼? 밤을 좀 보냅시다. 너무 어둡네요. 역시 무리수였다. 해가 뜨는 대로 가겠습니다. 떴네요. 갑시다. 두통도 치료되고 아주 좋아요.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지도를 그려주면 되지. 맵의 끝이네. 저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게마라야. 야, 근데 확실히 파이로는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아. 고기를 구워야 될 듯? 사슴 파이는 좀 칼로리가 많이 오르나? 파이는 버프용인 듯? 아, 그래도 고기가 들어간 파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 중입니다. 파이 하나에 한 500 정도만 채워줘도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할 텐데. 아,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 보자. 406. 나쁘지 않은데? 복숭아가 312였고 로즈잎 281이었어. 사슴고기가 괜찮네. 야, 밀가루만 좀 두둑하게 챙기면은 파이 잔뜩 만들어서 먹고 다닐 수 있겠다. 그리고 버프는 뭐야? 최대 운반 중량 상승. 디버프가 없네? 나네? 역시 고기는 항상 옳다. 풀떼기는 역시 약재로만 씁시다. 사람은 사실 육식이 아닐까. 아, 근데 단백질이 필수 요소긴 하지. 아니, 저것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아이씨, 이발 때. 아, 나 또 어디가? 아, 미치겠네. 아, 왜 한 방에 안 죽는데? 목에 정확히 관통했잖아. 아, 어디가? 아, 겁나 잘 뛰네, 진짜. 씨. 점점 멀어져 간다. 어? 다시 오는데? 한 대만 맞추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대만. 맞추지 않았어 방금? 방금 피가 튕긴 것 같았는데? 아닌가? 어? 쓰러지는 소리 들렸어요. 맞았다. 쓰러졌어. 저기 지금 언덕 너머에 쓰러졌어.
Oh, oh, nice. Okay. 아주 통통한 녀석이었구먼. 이 정도만 가져갈까? 무게가 너무 많아지면 또 안 되니까. Too much stuff to carry. 어디 보자. 근데 정신 차리고 막 오다 보니까 탄광을 발견했네요. 여기가 어디로 빠지는 거였더라?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탄광 들어가 보자.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이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 마이닝 로드. 탄광이란 뜻이잖아. 너넨 왜 탄광하면 아오지밖에 떠오르질 못해? 아는 탄광이 그거 하나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오지 탄광만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탄광은 왜 하나도 아는 게 없어? 반성하세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다른 탄광의 이름 따위. 집 밖에 편의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탄광을 어떻게 갑니까? 아, 역사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역사를 잘 배웠다는 뜻이기도 하지. 훌륭하다. 여기에서 지도 한번 그려주고 갑시다. 그려질려나?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그려지네. 좋아. 아마 여기에서 글쎄 탄광을 타면 어디로 빠질지 가늠이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출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갔네. You know, fuck that got it flame. 여기에서 불 지필 수... 오? 나 여기 처음 와보니? 시작부터 총알 두 개라니. 여기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파이부터 만들어 먹자. 왜 두 갈래 길이지? 유튜브만 보다 와서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안 간 맵이 어디 있나요? 안 간 곳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 아니, 길이 왜 이렇게 계속 나눠지지? 아, 좀 막다른 길. 어? 저 시체 뒤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오랜만이다. 캐터박 갖다 찹! 나도 생각해보면 유행어를 은근 많이 만든 것 같아. 난 솔직히 유행을 시킬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전 저는 많을수록 좋지.
could end up being useful. 오, 붕대 좋고요. 진통제 나와라, 진통제. 통제, 통제, 진통제. 어, 고철 조각도 좋지. 진통제가 생각보다 또 막상 필요한 때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든든한 버프가 사라질 것 같다고? 바닥에다가 깔아서 먹을까? 어? 썩은 거라도 먹자. 바닥에다 그냥 불 지펴? 연유를 꿀꺽꿀꺽 마셔? 연유로도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연유. 와, 레인저 스튜는 진짜 그냥 극한의 요리네. 사슴고기 스튜. 국물까지 있으면, 와, 1125칼로리. 근데 국물 만들기가 어려워요. 꿩고기가 필요해요. 꿩고기. 꿩만 찾으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유가 들어가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냥 마시면 되겠지? 마셔라! 근데 그냥 칼로리가, 와 이거 국물 요리 진짜 칼로리 개쩐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왜냐면 하.. 어?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레인저 스튜는 4개가 나오네? 2000칼로리가 4개가 나오는 거야? 와 이건 진짜 궁극의 음식이다. 와 대박이네. 어쨌거나 이건 하나고, 하나고 이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합은 이게 더 높아요. 디버프가 엄청 센가 본데요? 아니야. 아닌가? 디버프가 뭔데? 피로. 아, 식곤증 시계 오나 보다. 진짜 잠이 막 설설 오나 본데? 여기가 어디지? 제발 진통제. 아씨. 케첩 같다. 그렇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적의 그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그 루틴이 뭐냐면, 15분 서 있고 45분 앉아서 일하는 거거든. 근데 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두세 시간 뚝딱이잖아. 그래 내가 아까 서 있는다고 했잖아. 나 지금 몇 시간, 몇 분째 서 있는 거지, 이거? 빨리 앉아야 되는데, 또 못 앉겠네, 한 번 서 있으니까. 이게 진짜 완전 불가능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사들이 권장하는 그, 진짜 성인군자급의 생활 루틴. 그거 의사들도 못할걸? 의사들이 권장한다고 해놓고, 의사 본인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아마. 그래서 권장만 한다고요.
그렇구만. 그래도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야 이렇게 일어서서 있는 게 훨씬 낫겠지. 또 너무 오래 서있으면은 그 다리에 무리가 가가지고 그 혈류가 역류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심부전증? 아닌데? 아니 또 단어가 안 떠오르니? 다리에 그 하지정맥! 어! 하지정맥류! 맞아 맞아, 그게 걸린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지정맥. 야, 내 친구가 그거 걸렸거든. 왜 바깥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지? 너무 시원한 날씨. Yes, baby. 살려줘요. 그냥 여기서 모닥불이 안 되네? 원래 모닥불 안 됐었나? 일반 동굴이랑 이런 탄광이랑은 또 다른가? 판정이? 이게 모닥불 안 되노. 어쩔 수 없지. 좀 잘까? 기름 좀 많이 썼다. 쉬. 약간 진짜 오줌, 어떤 통에다가 오줌 싸는 소리 같지 않아? 3시간 자면은 조용해지겠지. 조용해졌나?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나 왜 이렇게 무거워진 느낌이지? 나 왜 49kg야? 뭔가? 아, 고기가 문제구나. 음식으로 최대한. 난 제일 신기한 게 케첩이야. 그 시큼한 맛이 뭐가 맛있다고. 근데? 감자랑 섞이면? 갑자기 진짜 극상의 요리 조합이 돼버려. 정말 맛의 세계는 오묘한 것 같아. 얘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하니 해안고속도로로 나와버렸네? 나 왜 해안고속도로에 있어? 아니 언제 행복한 경우에서 해안고속도로로 빠졌냐 이거. 응아? 여기가 어디요? 네? 희한하네. 그럼 메멘토 있는 곳으로 일단 가자. 메멘토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네. 그리고 소주 다 썼어요 지금. 소주를 얻어야 돼요. 하다못해 밥에 케찹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오, 그래? 밥이랑 만 비벼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계란을 섞으면 맛있지. 그러네.
계란이랑 케찹이랑 밥이랑 섞으면 오므라이스가 되네. 아우 느려. 저 컨테이너 들어가서 무게 정리 좀 하자. 너무 무겁다. 아 근데 고기를 빨리 난 소진시키고 싶거든? 그냥 여기서 빨리 파이를 만들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아, did it. 사슴고기 파이. 지금 보니까 사슴고기 날 것만 가능하네. 전부 다 사슴고기 파이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고기를 하나는 굽자 그냥. 근데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냄비 안에 이렇게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쑤셔 넣은 게 돌 위에다 올려놓는 것보다 요리가 빨리 되거든?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작진님? 현실 고증 만렙 덜렁다크 아니었나요? 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덜렁다크. 어? 어? 나 아까 넣었는데? 어? 어?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일단 넣어.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나봐. 아 바람이 좀 세네 지금. 하..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 그래도 불이 유지가 되긴 하네요. 물 오케이 하나 더. 괜찮아. 날씨 더 나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이거 하나 먹어주고. 하! 너무 달아, 두통이! 헤드에이크! 여기서 뭐 좀 하고 있어봐. 요리 잘 하고 있어. 내부 좀 보고 올게. 세장소 발견. I think I can use this. 허브티다. 지금 당장엔 필요가 없고. 이 머리 아픈 표현이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살짝 시야가 흐릿하면서 시야의 테두리 쪽이 막 무지개처럼 번지는 이 효과.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오거든. 실제로. 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어떻게 이런 걸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아니 이러면 50kg가 넘어가진 않는구나.
일단 이거 먹을까? 아니 진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불 꺼지길 기다리자. 이거 숯 챙겨야 돼. 또 곧 밤이네. 그냥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은 해안고속도로에서 블릭인렛으로 가는 거. 블릭인렛으로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가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가냐면 사냥꾼의 오두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8분 기다려. 잿불. 손 몇 개야? 두 개. 왜요? 총알 다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 특수 벙커 찾으러 가요. 아닌데, 야, 행복한 계곡에서 블릭인렛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지금 해안고속도로. 아, 지금 약간 뇌가 꼬였어. 아 몰라. 야 일단 메멘토부터 가. 메멘토부터 가자. 머리 쓰지 마.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 걷다 보면 니네 집 횡단보도 앞이야. 스토커? 내 이거 걸릴 줄 알았다. 이씨. 아, 나 큰일 났네. 진통제 마지막 하나. 아우, 야, 너무 무겁게 다니니까 지금 진짜 너무 위험하다. 아, 로즈 힙이 필요해요. 아, 장미의 엉덩이가 필요해요. 장미 엉덩이 씨 어디 있나요? 또 영업 못하는 애들 이거 드립 이해 못했다. 우매한 것들 영어 공부하라니깐. 맞게 가고 있는 건가? 해안 고속도로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계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일단 가보자. 뭐가 됐든 여기가 어디야?
맞아, 막혔으면 다시 삥 돌아가면 되지. 우린 남는 게 시간이라고. 어? 저 오두막인가? 아니네? 훨씬 멀리 있네? 저 오두막은 뭐지? 근데 또 다리 분질러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히 최대한 평탄한 지형으로 갑시다. 막 이런데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요. 사슴빵 먹자고? 아, 그래. 야, 사슴고기 파이를 먹으면은 최대 무게가 증가하지? 와! 오 마이 갓! 여유로워졌어. 한 48kg까지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멀쩡도가 조금 달아가지고. 그렇다면 멀쩡도를 올려줄 수 있는 보숭아 파이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48kg, yes. 아, 머리. 아, 머리 아파. 토끼네? 어? 토끼? 이 파이 사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근데 토끼가 상대적으로 아니지. 아, 그냥 진짜 그 하위네 하위원 사슴 파이에. 얘가 어디냐? 왔던 곳인데? 그 와중에? 옆에 로집 있지 않았냐고? 아, 여기 다 뒤졌었네. 로집 가져가자. 여기 있다, 로집.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밤 되네, 또. 아, 좀 아슬아슬한데?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자. 어? 이거 아까 따지 않았어? 왜 그대로 있지? 로집 지금 차 끓이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리할 수 있나?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 이거 작동 안 하나? 까비. 야, 근데 무게를 극한으로 늘리니까 48kg까지 나오네. 야, 대박이다. 좋은데? 그러면 뭐 밖에서 요리해야지. 어쩌겠어. 야, 근데 군장 48kg면은 들 수 있냐? 허리가 아작날 것 같은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장이 아마 몇 킬로까지? 30kg였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나 뭐 만들려고 했지? 아, 로즈힙. 어, 아이씨. 야, 근데 큰일 났네. 그냥 사슴고기 만들고.
45분. 불 꺼지겠다. 나뭇가지를 조금 자잘하게 넣어서 50분 만들고 이걸 부수고 요리 다 됐니? 그럼 물도 끓여서 여기에다가 던져놓자. 하는 김에 연료 추가 하고 로즈힙을 손질해주고요. 하나밖에 못하네. 우엉 우엉도 손질해주고 물 끓이면 안 상하냐고요? 네, 안 상해요. 요리하기 손질한 로즈차. 와씨 뻘건 거 봐라. 체리맛 날 것 같다. 아니 로즈힙도 약간 체리맛 비슷하지 않나? 향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엉차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엉은 그냥 씹어먹고 커피 좀 끓이자. 커피 야 파이가 많다. 야 근데 복숭아 파이는 진짜 빨리 상한다. 87%네 갑자기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굿. 커피 하나 더. 최초의 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여러분 지금 밖에 영하 7도예요 올해 겨울은 진짜 많이 춥나보다. 됐다. 이제 요리할 거 없는 것 같아. 로즈잎차는 효과적인 자연 진통제로도 알려졌습니다. 굿. 자볼까? 숯 챙기셨나요? 아! 자고 일어나서 챙기겠습니다. 사슴파이 무게 올려주는 거 효과 오래 가냐고? 글쎄요. 한 1시간 가는 것 같은데? 나가볼까? 좋아, 숯 4개. 하늘이 맑군요. 좀 더 시간을 보내야겠는데? 딱이구만. 갈까? 야, 내 덜렁다크와 함께 한 지도 지금 몇 년째냐?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게임이 그때랑 처음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진짜 많이 바뀌었다. 게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싶어요. 난 이런 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봐.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막 앞서 해보기 이렇게 나왔다가 좀 막 개발 포기하는 게임들도 많이 보여서 그렇기는 한데, 옛날에는 게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출시만 하고 나 몰라라 이러고 이제 그냥 도주했던 그런 게임들도 많았었거든. 근데 스팀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서 좀 미완성인 상태로 게임을 먼저 선보이고 사람들의 많은 피드백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게임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아, 파비우스 씨 퇴근 고생, 그 뭐야, 일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퇴근해가지고 이제 푹 쉽시다. 너돌이, 너돌이야, 너돌이 맛있겠다. 너돌이, 너돌이, 너돌이 가지고 이제 부술 수 있잖아 이거, 그지? 어떻게 부술? 손질한 도토리. 이게 아닌데?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여기 있다. 도토리를 익힌 거 대용량 부수던가? 아, 일단 익혀야 되네. 어떻게 해서든 요리를 해야 되네. 하, 진짜 까다롭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이쪽 끝인데. 아야, 도토리 누가 다 먹었노? 도토리 다 내 건데. 다람쥐가 먹었나? 죽여버리겠어 다람쥐. 아, 나 또 다리 부러질 것 같아. 아, 나 너 너무 무서워요 지금. 괜찮아졌다. 지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 어딘가에 집이 있다던데. 응? 그 앞이잖아? 멤버십 가입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벤트가 있던 건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을 멤버십으로 이끈 게 아닐까요? 나기보다 어떤 장작분이 멤버십 선물해 줬는데 그걸 받으셨나 봐요. 뭐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다. 곰 개울가 야영지. 멤버십 하면 뭐가 좋냐고? 솔직히 멤버십은 혜택이 진짜 많지.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농담 말고도 영상도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댓글 선점할 수도 있고 뭐 멤버십 방송을 볼 수 있다던가 유튜브에서 채팅을 채울 수 있다던가 화염방사기 등급이면은 매달 3명씩 프사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가지 많아요. 여긴 것 같은데? 그지? 여긴데 메멘토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메멘토가 좀 티가 나게 있어야지 뭘 찾든 말든 하는데. 그냥 이번에도 그냥 장소만 알려준 걸까? 이런 데 있나?
아, 너 다리 부러질 것 같아. 무서워. 아까 버섯 근처에 뭐 있지 않았냐고? 버섯 근처에는 버섯이 있네요. 어? 달린 밑동 여기 밑에 뭐 있다고? 어? 와 대박! 아! 와! 와! 야 대박! 아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왜 못 봤나? 어 야 근데 어우 야 대박 진짜. 아니 나 뭐가 뜨는 게 그냥 영지버섯인 줄 알았어. 영지버섯 수확하기 그건 줄 알았어. 아 의미가 있는 파밍이었고요. 너무 좋았고요. 메이플 시럽까지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바로 팬케이크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좋다 좋다. 아 엘리어트씨 3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멤버십 유지를 위한 킵을 해야겠군요. 아주 바람직한 장작이로다. 오 등산양말도 있네. 내가 지금 종결이 아니었다면 감사감사 하면서 가져갔을 아이템. 파밍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바로 가자. 하,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갑자기 총알이 많아진 느낌인데? 좋다. 응아? 썩 일보 직전 데스.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요리를 하고 갈까? 아 귀찮아. 아니 이제 뭐 얻는 것마다 계속 요리를 하니까 갑자기 먹을 게 엄청 많아졌어. 아 근데 여러분은 진짜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막 마트 가가지고 장을 엄청 많이 보면은 와 진짜 먹을 거 너무 많다 이걸로 막 평생 살 수 있겠다 이러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내가 샀던 장 다 없어짐. 그걸 매일매일 처먹기 때문에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내가 막 요리가 지금 엄청 많잖아. 진짜 이거 언제 다 먹어 하는데 이거 딱 3일만 지나보잖아? 이거 다 없어짐. 그리고 다시 요리 재료 찾고 막 요리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또 이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 돼지 같은 놈. 신기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소비하는 칼로리가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것도 보면은 참 신기해. 나랑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별로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 아니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 그럴 리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삼둥이와 복남이 뿌꾸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복남이와 삼둥이는 같은 코리안 숏헤어 종이고 같은 고양이잖아. 같은 고양인데 정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살고 같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정반대야. 모든 그 외에 그러니까 걔네가 다른 개체라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건데 그렇게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람도 충분히 다를 수 있구나, 너와 내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다른 개체되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이렇게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면서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 들어 임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아슬아슬해. 나 여기 한 300번은 왔다갔다 했어. 여기 내 이 뒷마당이나 다름이 없다고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먹는 걸로도 되게 많이 싸우잖아. 난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너는 왜 이게 맛없다고 해? 나는 이만큼밖에 먹지 못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처먹어? 약간 뭐 이런 것들? 근데 상대가 다름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하호호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좋아. 여기만 좀 더 가면은 블랙앤렛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네요. 눈 내리는 모습 보니까 참. 여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 여기요. 저기 보이죠? 이렇게 가면은 블랙앤렛이에요. 다이렉트로 떨어지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연재 종료되니까. 플레임님 Q&A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나 옛날에는 질문 받는 걸 참 좋아했었어가지고 Q&A를 자주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궁금한 게 없어졌어. 얘들아 Q&A 하자 하면 다 알아요. 맨날 물어보는 거 친절하게 다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없어. 오펜모 같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질문 말고. 어? 아 그리고 이거 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데 밥 먹자. 물 마시고 플레임님에 대해서 좀 모를 권리 좀 주세요. 안 돼. 나랑 친해지려면 모든 거,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 닥치고 들어. 이거는 손질을 하면 좀 무게가 줄어들려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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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 내가 여기 맵을 꽤 차고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날씨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무게가 좀 줄었나요? 어 조금 줄었네.
도토리도 다듬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익혀볼까? 조금 진짜 조금만 더 줄이면 되는데 반피를 버릴까?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면 되겠다. 짜잔. 여러분 이제 밧줄을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도토리 지금 부술까? 그러면 요리를 해야 돼. 익혀야 돼. 여보 불 붙이고 장작 떨궈 놓은 거 이거 쓰자. 도토리 빵 하나 만들어보자구. 근데 장작이 될란가 모르겠다. 자 여기에다가 도토리를 응? 도토리 바로 못 넣네? 손질한 도토리 30분이 걸린다고? 아씨 불 괜히 지폈네. 주소. 루즈 입차 하나 더 만들고 그 사이에 손질을 하나 해주면 손질한 도토리를 퐁당퐁당 하나씩 하지 뭐. 이러면 확실히 시간 절약이 되네. 도토리를 익히고 아 여기에다 익힐걸 아이씨 시간 날렸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뭐 부숴야 되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도토리 가루 도토리 가루 아 네 개가 필요하구나. 아니 이런 아 하나가 모자라네.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물 좀 만들자. 가서 나무 좀 캐와야겠는데. 물이 모자라면 안 되니 옹 장작이 있네. 이거 순 있나? 예스. 삼나무 장작. 우리 벌써 3시간 반째 방송 중이야? 야, 시간 잘 간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진짜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캠 강제권 쓰고 싶다고? 아이 지금은 안 돼. 녹화 중이잖아. 덜렁다크 고인물분들은 이렇게 내가 멍때리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해 하시려나? 아니 이거 시간 보내기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불멍하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소리는 아니긴 하지. 게임에서 나는 소리니까. 야, 난 이런 거 즐기는 것도 되게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볼 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봅시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쇼츠가 등장한 이후로 되게 컨텐츠들이 정말 뭔가 좀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막 알차거나 조금이라도 좀 느슨해지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 점점 더 막 빨리빨리 뭐라도 좀 더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러는 것 같아서. 불님건 느려도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참 고맙네. 근데 모르겠어. 요즘 유튜브도 점점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 채널. 그래서 나도 이제 편집 방향을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번에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장작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긴 영상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봐주시는데 외부 유입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빨라야 될 땐 빠르고 느린 것도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뭐 한쪽으로만 너무 막 빨리빨리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좋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힐링을 즐길 수 있다고요? 모코코씨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단타로 좋은 공포게임 좀 하자고? 그래서 요즘에 공포게임 좀 만지잖아. 확실히 영상이 짧고 컴팩트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공포게임밖에 없더라고. 기다리는 김에 고민 상담 시간이었나요? 원래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없네. 자고 일어날까? 아 근데 그럼 한밤중에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보자. 선물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요리하자. 지금 메이플 시럽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메이플 시럽으로 그냥 팬케이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아, 밀가루가 부족하네 이제? 헤헤이! 저다 내가! 아, 우리가 빵을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파이를. 아이씨, 어쩐지. 불 꺼진다. 윤현씨도 어서와요. 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자고? 하나 앉은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하나. 그래, 일어나자. 전신 스트레칭 두 개라고? 원래 그렇게 한 번에 몰아서 오면 그냥 한 번만 해. 뭐 스트레칭 두 번씩이나 해. 하나 됐지? 스트레칭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쓰는 이유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야. 너네들의 포인트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물 좀 마셔. 갑자기 100개 들어오면은 맞아 물 한번 마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물을 100번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죽으라는 거냐? 아, 근데 물을 그새 다 마셔. 아니야, 포인트 빨리 털면 안 돼. 나중에 포인트 베팅한다니까? 얼마 안 있으면 트위치 문 닫는데 그 전에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재미난 걸 할 겁니다. 마마메야. 야, 근데 날씨가 좀 이상한데? 야, 눈은 안 내려. 어? 아, 눈 내리나? 어우, 내리네. 잘 내리네.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체온은 안 떨어지는 것 같다? 캬, 진짜 따뜻해 보인다. 뭐 바람이 들어갈 틈이 없네. 틈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냥 가고 싶진 않아요. 무서워요. 잠을 어느 정도 자긴 해야겠다. 지금 멀쩡도가 너무 많이 깎여서 무게 제한이. 조용해졌군요. 밤이 됐으려나? 아유, 밤이 돼버렸네. 아니, 아직 해지기 전이니까 빨리 가자. 캬, 무게 딱 맞네 이거. 오케이, 빨리 가자. 아저씨, 수 챙겨요! 아, 근데 그러면 무게가, 아, 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무게가 지금 무게가 중요해! 수 챙겨야지. 몇 개야? 두 개. 굿. 사슴고기 파이 잊지 말아요. 아, 그러네. 야, 사슴고기 파이 먹으면 되네. 여기 어떻게 넘어가요? 길이 있다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고요.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어? 왜 내려가는 곳이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뭐 어떻게 올라가? 아이, 길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하구만. 할래? 보여야 말이지. 얘가 길이 아닌가? 응가? 길 맞는데 왜 못 가게 돼 있지? 이게 어떻게 가? 어, 됐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래픽이 깨져 있어 이거? 버그인가? 일단 가자. 위험했다. 이게 그냥 올라가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앉았다 일어섰다가 이 마이보이요 이거 하면 올라가죠. 이 뭐가 들어있었냐? 성냥. 로즈 힙 좌. 형님, 집 근처에 눈오리 있나요? 응? 눈오리? 눈오리가 뭐야? 먹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눈오리가 있냐고? 내려가자. 뭐, 만든 사람이 있다면 있겠지? 나 그게 뭐 무슨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길래 자연 특산물인 줄 알았어. 대전에 눈오리라는 특산물이 있어? 내 집 주변에 눈오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가 만들었으면 있고 안 만들었으면 없겠지. 최근에 보신 적 있냐고요? 아, 아니,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지. 잠깐만, 여기 잠깐 들어가 볼까? 챙길 거 다 챙겼었나? 저번에? 고급! 탕탕탕! 하지만 난 이미 고급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어, 방금 로즈입 있었다고? 아니 근데 전부 다 가져갈 필요 없는데. 나 지금도 많아. 아니 진통제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최근에 뭐 보고 싶어도 볼 일이 없지. 집에서 안 나가니까. 나 지금 집에서 안 나간 지 한 5일째 된 것 같은데. 희쁨이랑 나랑 따로 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또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희쁨이 혼자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너무 외로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겠죠, 희쁨이 만나러. 그리고 둘이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는 거야, 밖에 만나서. 하지만 옆집이라면? 이런 젠장. 그건 생각 못했네. 아파트 바로 옆집일 줄이야.
아, 그런 거 보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한참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던데요? 아, 부부인지 잘 뭔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 둘, 여자 한 명이었어. 장작이면 웃기겠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 그니까 뭐 다 가족일 수도 있지. 남자 둘, 여자 하나 전부 다 가족일 수도 있지.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막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생각을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멍 때리고 있자. 아니 내가 젊은 부부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젊은 부부 사이에 이제 뭐 처남이 껴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잘 몰라 안 물어봐서 얘기를 많이 안 섞어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만 했지. 장자기의 고민을 말해도 되냐고? 조금 이따가 하자. 이거 녹화 끝나면? 밥을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가 날까요? 이거 먹어야지. 하우투동 가자. 희쁨이랑 따로 살면은 밥은 누가 해주냐고? 쿠팡이 해주겠죠? 어이 쿠팡! 밥 배달해줘. 오케이! 걸리길래 와타시와. 문제는 여기에서 벙커를 찾으려면 오로라가 뜨는 밤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찾아다녀야 돼요. 날씨가 엄청 안 좋네. 혹시나 작동되나 한번 켜볼까? 묵묵보답. 한번 찾은 벙커는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벙커를 찾았어요? 난 도대체 지금 여기 어디예요?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북쪽이구나. 이쪽 내려가 볼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총알도 만들자. 화약 재료들은 아마 그 총알 만드는 곳에 다 내가 던져놨었을 거야.